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콘서트 7080 배철수입니다. 아, 매주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 얼마 전에 콘서트 7080 보고 가신 박남희 씨가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기셨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배철수 아저씨 실제로 보면 뼈밖에 없겠지 했는데 실물이 훨씬 멋졌습니다. 한국의 조지 클루니 같았어요. 와. 아이, 고맙습니다. 예. 조지 클루니는 아시죠? 헐리우드 배우. 그,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머리색만. 예. 자, 2013년 한 해 콘서트 7080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들은 2014년에도 정말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2013년에 첫 방송에 나오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13년 콘서트 7080에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이분은 한국의 리처드 기어. 머리색만. 네. 나이가 들수록 노래도 점점 좋아지시고 외모도 점점 멋있어지는 분입니다. 자, 낭만 가게 최백호 씨의 무대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닿을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 산다 한 번 이렇게
흔들리는 청춘으로 힘이 들었지. 창밖엔 비 밤을 새우는 길 잃은 새가 되어 울었지. 이제는 멀어진 세월 그리운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 생각하시는지.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도 계십니까? 저도 첫사랑과 결혼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친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귄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이 친구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음악을 안 한 친구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음악을 정통으로 이렇게 쭉 공부해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제게 공부도 시켜줬고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인연들을 많이 이어줘서 제가 이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저한테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그리고 집시 밴드를 모시겠습니다. 굳은 비 내린 날 그야말로 사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Si fuera esto
Esta noche era